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황금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금소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여송과 남송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나무는 여송입니다. 여송 중에서도 사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고가 좀 제법 높아요. 4m 정도 나오고요. 목대 그 근경 사이즈는 14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정을 하면서 수영을 잡을 텐데요. 한번 실물을 보면서 가까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그 전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수폭을 좀 줄여주는 쪽에서 가위질을 했고요. 지금 관리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하는 상태였는데요. 이유인 즉슨 얘가 좀 우리 이 중부 내륙 지방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14점 때면은 얼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저접을 한 건데요. 수피가 아주 좋습니다. 홍피고요. 그래서 지금 북쪽이 지금 제가 비춰드리는 곳은 남쪽인데요. 북쪽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원추형 꼴로 목표 수영을 잡고요. 왜냐하면 얘는 그 뭐 측지를 이용해서 수평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긴 그대로 직관으로 올려서 원추형 스타일로 이제 목표 수영을 잡고 있는데요. 밑에 그 희생지들은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대를 근경을 긁히기 위해서 밑에 희생지를 잘 발달을 시켰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목대가 굵지는 않습니다. 14점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저접을 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수피가 아주 홍피죠. 지금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약 한 10cm 정도, 10cm 정도가 이제 그 검은색이 나오는데요. 그 부위가 이제 접을 붙인 부분이죠. 그 희생지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이제 수영을 좀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정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전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전정을 마쳤는데요. 작업 전하고 마친 지금하고의 차이가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 상수리를 대폭 축소를 시켰고요. 상수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순을 받아서 조금만 더 높일 예정이고요. 지금은 약 한 2.8m 정도 나옵니다. 한 3m 50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원추형으로 수형을 목표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피가 우리 소나무에서는 홍피를 아주 최고로 쳐주는데요. 피가 아주 홍피가 전형적인 홍피죠. 이렇게 지금 옹이를 남겨놓은 거는 먼저 희생지를 우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사리 처리를 한 것이죠. 사리 처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어울리겠다 싶으면 사리를 처리할 것이고 이대로 놔두면 이제 광설이 됩니다. 광설이 돼서 그때 이제 사리를 처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바인더끈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위에 땡기거나 그럴 때 왜냐면 이제 요런 그 옹이가 없으면 주변에다 말뚝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취약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요.
피는 아주 좋고요. 이 상태에서 원초형만 제대로 잡으면 포인트목으로는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뭐 랜드마크 내지는 포인트목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황금소나무 수영접기와 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